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는? 씨가 막 움직여서, 아니야,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아니면 나는 싹을 내야 돼.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씨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씨는 가만히 있어서 주인이 심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씨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고 쑥쑥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우리가 잘못하기가 쉬운 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 행동, 습관, 언어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일하시려 할때 내가 너무나 많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더디게 할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씨가 심겨진 후에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서서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점점 신앙이 자라서 어느새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열매인가?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씨는 씨앗이 깨보다도, 참깨보다도 아주 작은 점처럼 생긴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를 땅에 심어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집을 짓고 또 새들이 쉴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수 있을 만큼 큰 나무 그늘이 이렇게 되는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뭐 미주나무처럼, 오동나무처럼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또 자라서 엄청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나무로 키워주신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그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경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처럼,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